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부권의 경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0.7을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해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 가운데 이번 주 마포 서대문 은평구가 있는 서부권의 매매 수급 지수는 99.8로 지난 4월 이후 처음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.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와 금리 인상이 주를 잇고 있어 당분간 거래 위축에 따른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